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메마른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메마른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와 같은 그 사람은 그 삶이 저주를 받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저주를 받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되는 일이 없고 항상 갈급하고 광야가 있으니까 메마르고 그리고 목마르고 삶이 고달프고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복을 받아서 목마름이 없고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삶이 상록수처럼 늘 푸르고 활력이 넘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이 없고 그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일까요? 여기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메마른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메마른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사람인지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입니까?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7절에 그렇게 말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그는 물가에 8절에 보면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막에 심겨진 그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의 몸도 60%가 물로 되어 있고 이 특히 이제 피는 9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살도 80%, 뼈도 25%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지구 외에 다른 어떤 그 우주에 있는 별들에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고 할 때 그 천문학자들이 뭘 관측합니까? 그곳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습니다. 물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엔 생명체가 존재할 거다. 근데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왜 목이 마르고 메마르고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그
그 땅이 이제 메마르고 사막화 돼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곳이라 할지라도 다시 비가 내리고 물을 공급하게 되면은 다시 옥토로 바뀔 수 있죠. 여러분, 반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항상 푸르고 청청하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있지, 그것은 그 뿌리를 물이 풍부한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메마른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이 그 인생이 고독하고 갈증나고 목마르고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그 인생이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목마름이 없고 늘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고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우리에게 생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 신령한 물을 여러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 영혼은 살고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독수리같이 비상하게 되고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목마름이 없는, 이런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런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겠느냐?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안에 내 삶의 뿌리를 여러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목마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그 말씀을 나누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르지 않는 복된 삶을 살리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의 그 영혼의 목마름,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었어요. 돈으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돈 나는 사람과 또 쾌락으로 아니면 세상의 권력으로 지식으로, 그래서 다섯 번이나 결혼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여인의
그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지금도 이 여인은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그런 고독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은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내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목마름이 없는 인생, 정말 가뭄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는 그런 인생, 그리고 항상 상록수처럼 푸르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 그걸 내 목마름을 그걸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더 우리에게 갈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쾌락으로 물을 마셔도 지식의 물을 마셔도 여러분 돈이라는 것에 그런 재물의 물을 마셔도 권력의 물을 명예의 물을 아무리 퍼마셔도 그게 나에게 만족감을 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마시면 마실수록 내 영혼을 더 갈급하게 만들고 진정한 만족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만족을 주고 우리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런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보면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8절에 뭐라고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강변의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 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생수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어떤 일로 인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처럼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거하는 것처럼 그 인생이 고독하고 메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행한 그런 결국에는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물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수에 끄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에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만, 여러분 생수에 끄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결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어떤 사막고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떨기나무는 다 말라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고 같은 곳에 물이 있는 그런 강변에 있는 그런 어떤 요단강이라든가 이런 갈릴리 호수라는 그 근처에 그 강변에 뿌리를 뻗고 있는 나무는 항상 푸르고 항상 잘 자라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그런 전혀 목마름이 없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물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교회력으로 해서 이 개신교에서는 이제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이제 가을에 가면 어디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정말 그 뜨거운 태양으로, 밤에는 추위와 불뱀과 전갈과 이런 무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발에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축제를 벌이며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이런 초막절이라는 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였겠어요? 물이 가장 귀한 거였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거 데리고 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마라에 쓴 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다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다 이제 물을 길러다가 물을 붓는 그런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올리브유를 가지고 크게 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의 받을 뭐를 가리킴이라고요?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르지 않고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의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리라고,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심령과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강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름이 없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거를 결실을 맺고 싶지만은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은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보혜사 성령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목마름이 없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이 오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급성장했던 그런 교회. 지금은 이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목회 초창기에 그 교회 성장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성장 세미나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킨 목회자들을 이제 그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됐는가 그런 이제 그 성장 사례를 발표하고 또 간증을 하는데 그때 사실은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한국교회 주목을 받아가지고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와서 강의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작년 말에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이고 근데
누구를 모셔다 이제 분강사님을 이렇게 할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분을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옛날에 내가 그래 이제 이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 순복음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불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오삼 능력교회라고 또 이름을 지은 게 뭐예요? 순복음은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지금은 삼중 축복이라는데 그래서 이 순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그거를 목회하시려고 오삼 그러니까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인데 조용기 목사님 그걸 강조했죠. 근데 이 그래서 오삼 능력교회라고 이름도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은혜 사모하고 와서 우리가 지금 장마비가 내리고 있네. 여러분의 심령에 이번 성의를 통해서 성령의 복된 장마비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돼지가 비가 내리면 다 생명 있는 것들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메마른 심령이 다시 여러분 소생하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했지만은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랐어요. 뭔가 이게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이제 여러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98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지금까지 98년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25년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 25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목마르지 않는 그 전에는 정말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 무슨 설교하지 이러면서 내 영혼이 먼저 갈증이 나고 목말랐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진짜 목마름이 없는 그런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설교를 하고 나도 또 다음 시간에 무슨 설교할까 걱정하지 않는 걸. 왜?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면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멘. 그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큐티를 굉장히 아침마다 이제 했을 때 매일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한 문단 많이 읽으면 한 장 정도 읽어요. 그런데 한 장도 거의 안 읽고 한 문단을 읽으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요.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제게 이 하루 살아갈 말씀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딱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딱 그 말씀이 꽂혀와요. 그럼 그 말씀을 제가 노트에다 딱 적고 암송 카드에다가 그걸 적어가지고 암송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 내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막 속독 위주로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속독을 안 하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이게 되지만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내면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 이렇게 깊이 음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혼의 이 속사람의 양식이 되고 내 여러분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는 묵상하면 그 말씀이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이 말씀이 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물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성경을 안 읽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하고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해 놓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제 그때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탁 떠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몰랐는데 정말 기억,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씀을 탁 떠올려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걸 분별을 해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교, 내 길에 빛이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둠 속에 방하지 않도록 내 인생의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사막에 떨기나무와 같이 메마른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내 인생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 나와서 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수를
마시고 공급받는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금 이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성전이 파괴된 가운데 있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차 이제 있게 될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은 바로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나온 곳마다 어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고기가 살게 되고 이런 부요와 풍성함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치유의 역사,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목마르지 않는 삶, 여러분의 삶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삶이 열매를 맺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매 시간 시간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주어지는 성령의 생수와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뭐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고 한번 있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면 사막과 같이 다 됩니다. 여기 얼마나 이 심령이 다 메마르고 되는지 내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고달프고 그리고 갈증나고 힘든 그런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갈증이 났을 때, 여러분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다시 여러분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힘을 얻고 더 힘을 얻는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정말 푸르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마른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보면 그러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저 깊은 곳에까지 뿌리를 뻗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은요 목마르게 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우리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가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질병, 이런 거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내 몸에 언제 이게 감염이 되고 침수를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못 고쳐. 그래도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균으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마스크 쓰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저기 마스크 쓰신 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의 제가 보대 목사는 영혼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않아? 영혼도 잘 되고 본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거든.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행복하기를 원하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이왕재 박사님 그 강의를 들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분도 전에는 그걸 안 믿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논문을 이제 많이 봤는데 이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 지금도 보면은 마스크 쓰고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마스크 좀 쓰시지 말아가려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제 산소 공급이 좀 부족하대요. 그럼 저산소가 이렇게 되면은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계속 여러분 암세포가 나온 거 아시죠? 근데 면역세포 이런 것이 이제 그걸 억제로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암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마스크를 쓰면은 산소 저산소증이 돼가지고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된대요. 그래서 암이 더 잘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게 이제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이제 의과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 잘 아는 애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전에 그 저희 집사람 말 때 하순에 이렇게 가면 하순 근처에 이제 그 공기가 좋으니까 집 짓고 사시는 분들이 전원주택까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제 그 저수지에 있는데 가니까 보니까 뭐 농장같이 이렇게 흙염소 농장이더라고. 그리고 거기 이제 시간이 있어서 검사해놓고 기다리면서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이제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다 정리하고 거기를 이제 돌아와서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숲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암이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어디 가면 자연인처럼 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언제 이 얘기를 꼭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비유를 재미있게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철조망을 마스크를 쓰면 있잖아요. 철조망을 쳐놓은 거하고 같대요. 그러면 철조망 쳐놓고 모기를 잡으려고 모기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럼 철조망 쳐놓은 모기가 어떻게 돼요? 다 들어오죠. 도둑놈은 못 들어와도 모기는 다 들어와. 근데 우리가 이게 마스크를 쓰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는 그게 막아주지 못한다더라고요. 근데 세균은 막을 수가 있대요. 세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실 때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건강해야 되니까 마스크 쓰지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아 제가 더 그랬어요. 우리 요양원을 지을 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다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가 좋은 곳에다 해야 되겠네. 그래야 아 이게 더 건강한 이런 삶을 살겠네.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을 속으로 이제 하면서 예,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렇게 목마름이 없고 건강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늘 교회를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지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마를 때 내가 성경을 읽어지도 않고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일으켜 주시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